손흥민, 63년 만에 토트넘의 혁명, 풀럼에 2에서 0 승리. 토트넘의 역사에서 손흥민과 비교할 만한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2021-2022 시즌에 그는 23골을 넣고 권위 있는 골든부츠를 획득하며 이를 달성한 첫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항상 토트넘의 주축인 해리케인의 그림자를 떨치지 못해왔습니다. 이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며 손흥민에게 팀 주장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와 손의 리더십 덕분에 토트넘은 진정한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런던의 팀은 연속 9경기 무패 중이며 7승 2무로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과 같은 강팀들을 제치며 프리미어 리그 선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1960-1961 시즌 이후 63년 동안 토트넘에게는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시즌에서 그의 7번째 골을 넣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에릴링 할란드에게 골득점 왕자리에서 한 골만 뒤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리찰리슨, 데얀 쿨루세브스키, 제임스 메디슨과 함께 토트넘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1차전에서 36분에 골을 넣고 2차전에서 9분에 메디슨에게 어시스트를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역할은 축구장에서만이 아니라 동료들과 축구 전설들로부터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과 함께 뛰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그를 세계 수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카라거 또한 손흥민과 메디슨을 칭찬하며 손을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극찬하였습니다. 경기에서 손흥민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후스코어드.com, 소파스코어 및 품옥과 같은 축구평가 웹사이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공식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그는 59%의 표를 획득하여 팬들의 애정을 받았습니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토트넘은 흥미진진하고 화려한 축구를 선보이며 팬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프리미어 리그 상위 4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맞아 토트넘은 영광의 정점으로 돌아가 강력한 경쟁자들을 꺾고자 합니다. 토트넘은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힘차게 시즌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번 재개에는 손흥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탁월함 외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브랜드의 축구를 펼치고 있다. 그들은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상위 4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의 강적들을 물리치고 영광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